고추 시세에 대해서 알아드리겠습니다. 고추 시세에 대해서. 그러니까 고추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는지,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농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, 또는 저처럼 좋은 농산물을 이렇게 소개해서 판매를 알선하는 사람, 뭐 제가 알선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,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고추 시세가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. 예,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. 고추는요, 이제 모든 농산물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. 그 공판장에서. 그래서 어떤 건 2만 원, 어떤 건 13,000원. 이렇게 이 등급 A, B, C, D 이렇게 등급을 나눠 가지고 가격을 매겨요. 그래서 공판장에서 그 물건을 받을 때 이건 18,000원에 받겠습니다. 이건 13,000원에 받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등급별로 고추 시세가 정해지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올해는 너무 장마가 너무 길었어요. 그러니까는 이게 해가 바짝 나는 날보다는 비가 오는 날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어요. 많아가지고 고추들이 이제 그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물론 고춧가루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병든 고추는 버려요. 네, 뭐 우글쭈글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끄트머리가 상했거나 이런 건다 따서 버립니다. 그래서 좋은 고추만을 사실은 이렇게 판매를 하죠. 안 그러면은 그 공판장에 가져갔을 때 값이 굉장히 떨어지니까.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임실농사꾼이 지은 고추는 정말 잘 됐어요. 잘 돼가지고 곰팡 가격이 제가 알기로 최고 등급을 받은 고추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고 등급이면 최고 비싸게 팔리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 가격이 18,000원을 받아도 되고 2만 원을 받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거기 곰팡장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제 거기는 이제 고춧가루 빻는 기계, 포장 뭐 하는 거, 이런 것까지 다 사업자로 내가지고, 직접 다 하니까. 그래서, 가격이,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, 또 이제 더 중요한 거 하나는, 가격은 이제 소비자들이, 평가하는 사람도 결정하지만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. 근데, 소비자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. 천물고추 제일 비쌉니다. 네, 처음에 따낸 고추. 네, 그왜 그런지 저는 그 세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다르다고 그래요. 천물고추와 끝물고추는 네, 천물, 두물, 세물, 네물, 다섯물 뭐 이렇게 했을 때 천물고추를 제일 비싸게 친대요. 처음에 땄을 때. 네, 그 다음에 두 번째 땄을 때 값이 조금 내려가고 세 번째 땄을 때 값이 조금 더 내려간답니다. 값 차이가 좀 있대요. 그리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, 그래서 어쨌든 천물고추만 이렇게 빻아가지고 팔면 뭐 요즘 정상적인 가격이 18,000원이더라고요. 물론 2만 원짜리도 있고 13,000원짜리도 있어요. 그것은 이제 소비자가 판단을 하는 건데 어떤 고춧가루를 살 건지. 이제 아무튼 2만 원짜리도 있고 18,000원짜리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18,000원이 예, 적정 금액이래요. 근데 이제 13,000원짜리도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어떤 걸 사서 드실지는 어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 뭐 고춧가루 값이 비싸네, 싸네, 왜 그러느네, 뭐그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이렇게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실제로 이제 뭐 며칠 후에 지금 올리면 또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이제 어제도 저기 장수 사과 하시는 형님이 고추 농사도 하시거든요. 제가 그 이제 중간 맛을 이제 소개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태풍 영향인지 이제 비가 좀 제법 오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
그분이 하시는 말씀이, 자기는 15,000원만 받으면 적당하다 생각한대요. 왜냐하면은 그 천물부터 세물, 뇌물까지를 이렇게, 물론 이분도 천물만 딱 따서 공판장으로 팔면 18,000원을 받을 수 있대요. 그러니까는 이제 15,000원, 16,000원을 받는 거죠. 공판 가격으로. 그래서, 그런데 이분은 그 공판장으로 이제 자기가 소중하게 키운 고추를 내기가 싫은 거예요. 그 뭐냐, 이제 직거래를 더 하고 싶은 거죠. 그래서 그 천물부터 세물, 뇌물까지의 고추를 이제 말려가지고는 이렇게 보관을 하면 되니까,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쭉 모아가지고 이제 그 심부름으로 이제 인건비 들여서 갈아가지고 고춧가루로 빻아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거죠. 그러면은 이 그 형님, 농사진 형님 생각에 이걸 뭐 16,000원이니까 그 인건비 빼고요. 고추를 씻고 이제 꼭지 따고 갈고 뭐 하는 이런 수고로움에 대한 비용 빼고 16,000원에서 13,000원을 받으면 받겠다. 그러니까 천물을 16,000원 받고 끝물을 13,000원을 받으면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고춧가루는 똑같은 고추니까 맛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그 이걸 합쳐서 함께 갈아가지고 적정선, 그러니까는 인건비 포함해서 고추 따고 꼭지 따고 갈고 하는 거 포함해서 높은 것과 낮은 것을 합쳐서 이제 갈아서 팔면 자기는 15,000원에 받는 것도 합당하다, 자기는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아 그래 형님 그럼 그렇게 하죠 라고 해서 소개를 한 거고 할 거고 이제 저기 그 제 외사촌 형 농사짓는 형도 마찬가지로 나쁜 고추는 버리고 좋은 고추들만 모아서 이제 뭐 천물만 갈아서 판 게 아니에요. 이것은 이제 쭉 이렇게 저번에 그 영상 찍을 때 세물째 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. 예,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또 땄으니까 세물, 뇌물까지를 이렇게 해서 섞어서, 근데 천물이 좋고 뇌물대가 나쁘다 이것도 아니에요. 예,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함께 갈아서 파니까 그러면 난 15,000원 받는 것도 합당하다. 소비자는 좀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고,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직거래이기 때문에 그 농산물에서 적정 가격을 받는 거다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혹여나 이제 구독자분들 이제 그 인술농사꾼하고 저하고 10만의 집하고 뭐 어촌일기하고 이렇게 겹치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예,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봐 그게 좀 우려스럽더라고요. 예, 그게 제가 이제 지나친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천물 고추는 좀 값이 나간다. 그리고 끝물 고추는 중간 이렇게 끝물 할수록 조금씩 예, 떨어진다. 그리고 농사 임실 농사꾼은 모든 고추가 병이 하나도 안 오고 A급이어가지고 이 군본장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. 최고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농산물에서 대해서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. 근데 그것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좋은 의도로 소개만 한 건데 그게 이제 고추 시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 오해가 생길까봐 오해가 생겼어요. 솔직히 생겼다고 봐야 돼. 예,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쨌든 임실농사꾼은 그 정말 다른 고추들은 약간씩의 병들이 다 많이들 왔어요. 그러니까 병이 막 다 와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이런 데도 있지만 조금씩 그 맨 밑에 있는 바닥에서 가까운
있는 고추들이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바다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고추들이 약간 쭈글거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건데 다 따서 버립니다. 예. 근데 임실농사 본 고추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정말 어떻게 정성을 정말 잘 들여가지고 고추농사를 지어갖고 그 모든 고추가 다 A급 최고 등급을 받은 고추고 자기의 노력이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응원합니다. 예.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디는 18,000원에 팔고 어디는 15,000원에 팔고 어디는 13,000원에 팔고 한다고 했을 때 13,000원 기준 또는 15,000원 기준 해가지고는 농산물이 그렇게 가격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아니라 천물고추와 해서 중간 뜨물 가격이 다 다르고 그리고 고추의 어떤 그 상태 예 고추의 피의 두께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예뭐 이런 거 맛이라든지 이런 거 다양하게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그 가격이 예, 책정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이게 요즘 이렇게 보면 고추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 시세가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 가격만 보고 이거 뭐지? 뭐야 이거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고추 농사 짓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고추를 판매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뭐 공판장 정보도 듣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오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맛 그러니까 맛만 선택하시면 돼요. 매운맛을 선택할 것인가? 중간맛을 선택할 것인가? 안 매운맛을 선택할 것인가? 그 가격도 마찬가지로 뭐 18,000원짜리, 7,000원짜리, 5,000원짜리, 4,000원짜리, 3,000원짜리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그 이유를 갖다가 너는 왜 그래? 이렇게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 입어요.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 고추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안녕.